2부 출발했습니다. 알찬 시간 계속 이어가시죠. 함께할 두 분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탑시크릿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형준 이사 그리고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지원 이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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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도요 보시다가 두 분께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바로 전화 주세요. 02-2077-6357번 접수 받고 있겠습니다. 먼저 2부 첫 번째 정보는 전형준 이사와 함께 할게요. 서울시 종로구 효재동 아파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1호선, 4호선이 환승역인 동대문역 도보 5분 거리고요. 20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층 건물 내 9층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1천만 원, 실투자금은 약 3천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금액 1억 8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1억 3천만 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색다른 정보만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사님, 요즘은 도심에 조금 주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입지 설명 바로 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종로구 효재동으로 가보겠는데요. 이제 종로구 하면 이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가는데요. 요즘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가는데요. 바로 본 물건이 바로 종로 5가역에서 도보 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은 이제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업무타운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물건 바로 옆에 이제 동대문 시장은 물론이고 뭐 종로나 멀지로 강화문 시청 이런 업무타운이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대문 중심에 이제 업무타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학가 임대수도 아주 풍부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 바로 인근에 뭐 성균관대학교나 한순대학교, 서울대 의학과대학이 바로 인근 접해 있으면서 또한 바로 인근에 동국대학교까지 접해 있기 때문에 대학가 임대수요까지 풍부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로구 효재동 하면 이런 이제 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업무타운이나 뭐 이제 상권이나 뭐 대학가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이제 동대문 업무타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 팽창으로 인하여 정문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늘 부족한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바로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아파트가 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도심 속에 위치하는 소형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계시는 투자분들까지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본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도심인데 초중심이 맞았습니다.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을 모두 이용 가능한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이사님, 희소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래 가치도 좀 기대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기대해도 좋은 보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물건이 이제 종로구 효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그만큼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보석값도 같은 봄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봄 물건이 동대문 인근, 동대문 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 시장 개발과 업무타운 팽창으로 인하여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종로구 하면 이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하여 종로구나 중구, 동대문구 이런 도심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문화, 관광, 업무, 주거가 어우러지게 개발됨으로써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종로구 하면 이제 도심개발과 동대문시장 개발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청계천이나 남산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종로구 하면 바로 이제 대학가나 업무타운 이런 문화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20, 30대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종로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이야기를 이제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효재동에 지어지는 소형 아파트인데요. 이사님, 어떤 모습으로 준공이 완료될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두 개의 동으로 완공될 예정인데요. 총 이제 15층 건물로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2020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제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 물건이 바로 이제 종로 5가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로실 유저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에게 아주 따분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내부에는 이제 가전제품이 풀옵션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 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지상 1층과 지하 2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아주 탁월한 신축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주차장도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대학가 수요와 업무지구도 상업지구의 수혜까지 챙겨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사님, 가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종로구 효대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물건 총 분양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본 물건 이제 3억 4천만 원인데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전세금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천만 원으로 도심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바로 1억 3천만 원으로 이제 한급승과 희소가치가 높은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구 효재동에서 아파트 정보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볼게요.